마이크 대 좀 해주세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기 강원도가 바다가 넓고 아주 공기가 좋고 물이 풍부한 고장인데 우리 충주도요. 여기 멋지않게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우리 충주도 앞으로 항구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찬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입니다. 집사님 갖고 오셔. 같이 굴직굴직 같이 와야 되겠다. 장인 왜 안 나오셔? 응? 나오셔. 같이 집어야죠. 응, 그냥 그냥. 아니, 우리가 지금 옆에 서 계신 말 찬송가 427장. 그냥 여기 4절까지 쭉 부르겠습니다. 장인. 집사님 그쪽. 저 아닙니까? 아우 너무 힘찬 참입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서윤 양하고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배꼽 잡고 웃을 일이 한번 있었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서윤 양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사님이랑 한번 보여줘야지.
거기 공예은 언니, 소윤이 언니 다 나와서 같이 코러스 해주기로 했어요. 나오세요. 아, 아주 명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서윤 양이 딱 뭔가를 보여주면 박사님이 화답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이크 대줘야지. 마이크. 아, 우리 마이크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 야. 안 돼. 위험해. 그냥 서서. 자, 혜은이 언니가 해 준대. 자. 했던 게 뭐지? 당글당글해. 해봐. 박사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니 어디서 막 이제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아주 연모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 아주 큰 박수 쳐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음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윤세영 참가자님에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땅구다당에 그 어떻게 그 저기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죠, 그죠? 아주 우리는 식사하면서 얼마나 엔돌핀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 땅구다당에.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또윤 다당에. 아, 그랬더니 큰 소윤 양이 약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서윤이, 소윤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윤이라니까 더 비슷하니까 나도요.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왜 항상 이렇게 메인 이벤트 뒤에 이렇게 하게 돼서 기가 많이 죽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이렇게 짧은 노래입니다. 예. 아니 앵콜곡을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예, 어떡하죠? 내일 졸업식 날 노래가 또 남아 있는데 제가 열심히 또 노력 그 연습해 가지고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을 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이 공의를 베풀리라 하는 이 말을 참 공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공의는 착한 놈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벌 주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착한 놈은 물론 상 주고 나쁜 놈도 뭐예요? 예, 나쁜 놈도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옳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답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 창조를 하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 대하여 책임을 뭐요? 안 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답지가 뭐요?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 답지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하면은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자 상대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일로 갔으면 좋겠다. 일로 가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너 병들 수도 있고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의 자유는 뭐예요? 너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는 가능하면 일로 가기를 원한다, 바란다 할 때 상대가 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성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왜 성을 내? 만약 내가 성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답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성낼 권리가 있죠. 그렇죠. 상대는 반드시 일로 가야 돼. 그런데 일로 가서 내가 일로 가라 그러는데 왜 일로 갔어? 하고 성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이 잘못된 선택을 절로 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안고 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죠. 왜 오래 참아요? 이렇게 알았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것을 줄줄줄줄 외면서도 그걸 실제 모르고 있어.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뭐예요? 아니야. 무례히 행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견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가 이쪽으로 가도 내가 계속 사랑을 주면은 상대는 다시 내 쪽으로 올 수 뭐요? 올 것이다라고 상대를 뭐요? 믿어주는 것이 공의로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다운 사랑. 이 자식 꼬라지 보니까 뭐예요? 돌아오기는 걸렸다. 돌아오긴 걸렸다. 믿어주질 않아. 그것은 하나님답지가 뭐예요? 않아.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상한 겁니다. 우리 인간 차원의 공의는 이놈 나쁜 짓 했어? 그럼 집어넣어야지. 바로 그런 걸 공의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입해서 생각하지 뭐요 말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의 생각과 뭐요 나의 생각은 그렇게 너희가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공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이방에게 공의를 베푼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서운 하나님에 있어서 공의는 그 말 맞아요. 그렇죠. 나쁜 놈 죽여야 돼. 착한 놈은 상줘야 돼. 그건 무서운 하나님이 무섭다면 그 공의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은 그것은 공의가 뭐예요? 아닌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죄인이 저쪽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성을 낸다면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성내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책임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뭐예요? 변치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결국은 회개시켜 가지고 다시 구원하기를 뭐예요?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내실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조주라는 말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서로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창조주는 창조들에도 놀고 그렇죠? 공의는 공의대로 놀고 사랑은 사랑대로 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이 공의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그래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오늘부터 선택의 자유를 뭐 취소한다. 그러면 아빠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게도 그렇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베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해서 이방 사람에게도 베푼다. 자, 그는 소리치지 아니하며 아시나요? 마상을 이르지 않으며 물의 행치 뭐예요?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물의 사랑은 온유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네, 자기 고집대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안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way.
insist할 말은 뭐 고집한다면 사랑은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의 사랑은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강요해. 아이고 이렇게 해라 이래서 안 할란다고 하라고 막 네. 그다음에 암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엄마 나는 항암 치료 받기 싫어요. 항암 치료 받아야지. 이래서 이 상대방의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왜? 이 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알고 보면 내 마음 편하려고 뭐예요? 받으러 강요하는. 왜? 딸이 안 받으면 나는 뭐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예, 강요요. 그거는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강요를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뭐요? 들리게 아니하며 그 다음 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많이 아시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고 자, 이미 상한 것을 또 더 마음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이런 거 조금 쪼다 같은 아들이 학교 가서 얻어맞고 들어왔어. 그저 엄마 뭐라 그래요? 이 병신아 또 맞았나? 니는 맨날 와 맞고 댕기로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뭐요? 기가 죽어가잖아. 애들한테 말씀 맞으니까 그거를 더 기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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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마음 상했으면은 그것을 그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지. 내 인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주고 싶어? 벌 좀 써.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요 잘못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은 이 이사야서는 사실 신약보다 더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책입니다.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테판을 죽일 때만 해도 이사야서의 이런 부드러움을 뭐요? 몰랐어. 그래서 그 스테판이 자기가 그 사울이 돌로 쳐 죽일 때 스테판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스테판은 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 사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울도 용서하고 구원하십시오 하는 이 얼굴 표정에 사울이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사울은 이제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 가장노 사울도 결국 가장노 후배요. 어? 같은 계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면 교회가 망한다. 이런 계열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이게 뭐예요? 금방 젖어가지고 문제가 더 악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받아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뭐예요?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공의를 베푼다는 말이 참 그러니까 공의를 베푼다는 말이 다 뭐하고 같이 나옵니까? 이런 사랑,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과 함께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답게 베푸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지금 교계 알려져 있는 공의와는 너무나 아마 다른 공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해서 악인이 멸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끝까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선택을 줘.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선택은 없다.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뭐요? 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 죄인이 악하더라도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뭐요? 선택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뭐를 베푸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하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새끼 끌려가면 멸망이란 말이야. 일로 와 이 새끼야. 구원 받으려니까. 네. 이렇게는 이제 안 잊어버릴게 돼. 네. 이쪽에 여기서 한번 해볼까? 우리 백 회장님한테 하려면 또 나이가 내보다 너무 많고 그래. 상대는 이제 맷집 좋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 상대를 구원시키려고 상대에게 전혀 선택의 자유를 주지 뭐요? 안고 구원받아 이 새끼야 막 그러고만 안 돼. 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공의롭지 뭐요? 안타.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가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눈물을 먹은 거 어떻게 해요? 그 공의죠. 그 공의 때문에 상대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거지. 상대는 이 자식이 한 이때까지 한 게 이것밖에 없어? 착한 일 하나도 안 했구만. 너 임마 죽어. 그런 것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공의죠. 그렇죠. 재판 딱 펴가지고 너는 징역 10년 감이야. 그래서 판단은 징역 10년.
아니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상대를 살리려고 해도 상대가 끝끝내 뭐예요? 그거를 끊어버리고 멸망적으로 가버린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상대야 너는 죽는구나 내가 허락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의 멸망을 뭐요? 허락해서 상대가 이제 멸망하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상대야 상대야 내가 너를 뭐요? 멸망시켰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하시는 그런 주동법을 또 사용하시면서 통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말이야.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이 확 돌아가죠. 그렇죠? 꼭 같은 글자지만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베푼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의 공의는 그런 공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사랑하고 같이 나오잖아. 사랑. 꺼져가는 등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러한 공의를 베푸는 일에 절대로 피곤하신 분이 뭐요? 아니다. 아무리 구원할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해지지 않는 분이니까 상대야 걱정 마라 이 말입니다. 상대 차례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상대가 하나님 피곤한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안심하시더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이제 창조 또 나옵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너무 말이 힘들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며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뭐요? 목숨을 주셨다. 내 주가 의를 이루려고 나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부른 것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서 이 너가 이사야도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소소히 이중 적용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예,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쳐 죽인 돌에 맞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사랑의 하나님. 아, 그 스테판의 얼굴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곧 스테판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요? 예수야. 스테판이 믿는 예수님의 얼굴이 스테판의 얼굴에 나타난 거요. 사울은 지금 그 예수를 잘 믿는 스테판까지 어떻게 해요?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스테판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울 보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는 너를 그 스테판이 그러잖아요. 주님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뭐요? 없어서 그 용서하라는 얘기 아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사울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판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로 보이잖아. 그것이 공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때려 죽일지언정 뭐요? 끝까지 이 예수를 쳐 죽이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공의다 이 말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주여 저들을 뭐요? 그렇죠. 용서하여 주죠. 그게 공의롭다. 그게 하나님답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여 저 나를 못 박는 새끼들을 죽여주십시오. 그거 공의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 차원이고 이 세상에서는 공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낙한 회장님 굉장히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 부장이라 합시다. 국정원 원장이라 합시다. 요새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런데 상구가 억울하게 당해서 죽으면서 백 원장님 어디 계세요? 이 상대 이 새끼를 뭐요? 나를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이 새끼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진짜 억울해. 그래서 내가 상대가 나를 몰아서 죽여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이 상대가 나를 모함해서 죽이니까 내 백 지금은 미국 가고 없어 그래서 미국 가고 갔다 돌아오시거든 뭐요 이 새끼를 잡아서 이 상대를 잡아서 즉 죽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우리 백 원장만 있었다면은 내가 뭐요? 안 죽을 건데. 그래서 공정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공정은 그게 공정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쓰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 상에서 일치된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울의 눈을 뜨게 했죠 누가? 스테판이 예수님이 그렇죠 사울이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까지도 뭐요? 내가 지금 저 죽였는데 지금 피를 줄줄 흘리고 죽으면서도 나를 뭐요? 사랑해. 와,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이 모텔 방에서 한 잠도 못 잤어. 누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스테반 얼굴이 자꾸 떠. 그 스테반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야. 사울이 그냥 잠이 안 왔어. 근데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사울아 가서 죽여 그 새끼 그거 이단이야 그 스테판 그 새끼 그런 하나님 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품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믿는 스테판이 사울의 눈먼 눈을 뭐요?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사울이 일어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마색으로 가야지. 또 죽이러. 그런데 또 죽이다가 보면은 또 스테판 같은 놈이 또 나타날 거라 그렇죠. 내가 믿는 이 무서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스테판이 믿는 내가 스테판을 통하여 만난 그 사랑의 예수가 진짜 여호와냐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령이 뭐예요? 이 사울에게 아니야. 네가 믿는 게 맞아. 저기서 뭐 사울아 그게 아니야.
스테판의 하나님이 진짜야. 아, 사울. 그 사울이 아 하다가 예? 아무래도 스테판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딱 하는 순간 하늘이 팍 열린 거야. 예수님이 기다렸잖아 그 순간을. 그래서 스테판에 내린 빛을 뭐예요? 사울에게 쫙 내리면서 뭐예요? 사울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이 새끼는 왜 스테판 죽였어요? 사울 잘한 게 뭐 있어요? 사울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 어저께 스테판을 죽였다니까. 예수 제자들 다 죽였다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 스테판의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간 사울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동안 가르쳤던 거, 그동안 책 썼던 거, 그렇죠? 그동안 텔레비 나가서 설교했던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늘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에?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재정리하는 거예요. 재정리. 그만큼 이 세상은 무서운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드디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 계시록 보면은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그러면서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뭐요? 나오라. 그래서 이 큰 도시 이 큰 자 얘는 지금 큰 도시라 그런데 이거 무너졌던 뭐 큰 성 뭐요? 바벨론. 이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뭐요? 하나님을 믿는 이 큰 대규모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요? 힘을 못 쓴다 이거죠. 누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큰 성 바벨론이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뭐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큰 성은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
뭘 경배하지 뭐요? 말라. 그래서 사울이 큰 성 바벨론에서 뭐예요? 나온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 자,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할 마음이 없어서 다른 신이 있으면 네가 대신 할래? 하고 줄 마음은 뭐예요? 없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내 손수 책임지고 내 손수 하고 싶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쭉 가서 지나갑시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자, 보시면 참 존맙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렇죠? 무지몽매하다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뭘 몰라서 무지몽매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리고 뭐 하나님은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죽인다, 저러면 상 준다 하는, 그게 무지몽매한 상태라고. 그러한 나의 백성을,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전혀 엉뚱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스테파는 전혀 뭐예요? 생소한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날 주시오니가 하면서 쓰러지고 나서는 이때까지 전혀 생각지 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혀 해보지 않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3장인가? 흑암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뭐요? 흑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 무서운 하나님을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건 아니라고 부르고, 근거건 그걸 바로 잡아 주겠다는 거죠. 어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뭐요? 책임지고 지키겠다. 너희가 아무리 오해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를 뭐요? 구원할 것이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 말을 뉴스타트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뭐 상황버섯이 좋다, 뭐 이야기 좋다, 저야기 좋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약들에 의존한 결과는 수치스러운 결과밖에 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약을 쓰면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왜? 그것들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낫게 해주고 그것들이 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수치스러운 더 결과는 나빠지는 결과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송소희 소윤 자매가 수술과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다가 더 뭐예요? 더 나빠져 버렸어. 그게 이제 우상을 따라가다가 이겁니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깎아 만든 우상은 나무고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뭐 동 뭐 이런 거겠죠. 구리 뭐 이런 거 보고. 그걸 보고 우리의 신들입니다. 예. 이것이 나를 낫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여기 당하고라는 말은 자꾸 사람들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뭐요 큰 수치를 당하게 해줄 기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의존하지 말 것에 의존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를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억울한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요? 엉뚱한 길로 가서 고통을 뭐요?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얘들을 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낼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지 자식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뭐예요?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좀 봐라.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눈 멀었다. 귀가 먹었다.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자, 그러면 그 눈 먼 자는 누구냐? 나의 뭐요? 종이 아니냐? 내가 쓰는 종들이 다 눈 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 나의 종들이 아니냐? 누가 보낸 나의 사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누가 눈이 먼 자냐? 주의 뭐예요? 종이 아니냐? 목사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 눈이 멀었다 이거지. 그 주의 종한테 배우는 교인들이 다 함께 눈이 그래서 장님이 뭐예요? 장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형편이 이렇다 이거죠.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뭐요? 아니었다. 자기가 이때까지 알던 것만 고집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울이 자기가 알던 걸 계속 고집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 예수님 몰랐지. 예.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주님의 백성을 멸망시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린 자꾸 공이 나오면 자꾸 멸망부터 먼저 나와. 의를 이루기 힘써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들은 약탈과 뭐요?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이 가르친 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 쪽으로 그 율법적으로 사랑 쪽으로 오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가서 결국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을 모여 노력하게 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을 뭐요?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모두 뭐요?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보면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애군이 닥친다. 뭐 이런 감옥이야. 뭐. 그 좀 피곤해서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 가야지. 이런 걸 감옥이라 그런다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너희가 그런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뭐요? 나온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세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거 누구 얘기요? 자기 얘기요. 내가 해방됐다. 두려움을 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스테판을 죽이기 전에는 할 수가 뭐예요? 없는 말이었다.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자유 없어. 큰일 나게 자유했다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들 종이 돼 있는 거야. 사실은 누가 누구의 종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종의 멍에를 보고 예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분부하십시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시켜줍니까? 발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아닌데 그러잖아요. 왜?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무엇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겁니까? 종의 멍에서 아니요 제가 씻겨드려야죠 딱 이런 거예요. 종근성이야 그게 종근성. 예수님은 자기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서 그런 뭐예요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발은 절대로 뭐예요 상대 발은 씻겨도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 강 내 강 관계가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럼 머리도 그럼 이왕 씻기려면 뭐요? 왕창 씻겨주시죠. 드디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 삼으시는 종을 삼을 줄 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뭐밖에 없어. 아래 오케이 완공. 분부 하시면 준행하겠나이다. 뭐 이 판이야 전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목소리까지 아 해가면서.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만 바라고 이러도록 만드는 아시겠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그런 지도자 못하겠다 이거지. 나는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종의 멍에를 메시마. 자, 이사야서 자,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했으며 그는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뭐요?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 주어라 하고 말해 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구든지 나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번 가르쳐 봐라.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누가 일에 귀를 기울,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자, 여보세요.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두니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겨주니가 누구였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참, 이거 보세요. 이거 또 참. 괴팍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략을 당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두니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겨주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하는 말은 또 이상한 말이 되었다 이거죠. 너희들을 노략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둔 장본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넘겨주니 하나님이 넘겨줬어. 약탈자에게, 노략자에게. 노략자는 누구요? 사단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줬어. 넘겨주면은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을 당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략자, 약탈자인 사단에게 넘겨줘. 넘겨주면 사단이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노략과 약탈을 당해. 그럼 이게 고약한 거 아니에요? 왜 넘겨줘? 왜? 왜 넘겨줍니까? 왜 넘겨줘? 그래서 이 넘겨준다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넘겨준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또 다른 말로 한번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뭐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아니한 일을 뭐요?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신약이요. 이건 구약도 아니야. 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동성애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1편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요? 가게 하였다. 이런 게 이제 내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한 것은 뭐 때문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대를 뭐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게 아유 그게 놓으세요. 좀 세게 해라고. 아, 놓으시라니까요. 맞아요. 이래서 하나님은 뭐요? 그 손을 놔줬다요. 그거를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사. 그래서 이렇게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대의 자식 기록을 보니까 뭐요? 형편없어 이 자식. 이 자식 절로 내버려. 그냥 넘겨줘. 저 사단한테. 못 쓰겠어 이 자식.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 기자들의 마음은 다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쓴 분들이다. 다 사랑을 알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훑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지. 하나님이 버려두라고 버려둬 그죠. 버려. 그런 분은 절대 아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칩시다. 4에서 41장 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뭐예요? 아니시냐? 이 말은 뭐죠?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넘겨주니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의 길로 거려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율법을 존중하려 뭐요? 않았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주께서는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 전쟁의 화 이 말입니다.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뭐요?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뭐요?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약탈자들이 왔다.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주께서 뭐요?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불타는 진노가 뭐요? 네? 저 배운 대로, 이제 배운 대로. 배운 대로. 불타는 진노. 주님이 말. 이놈의 새끼들 진짜. 이게 아니고, 불은 뭐예요, 불? 네, 사랑. 죄를 소멸하는 용서하는 불이. 확 타오르신다. 왜? 죄가 너무 많다. 태울 죄가 너무 많아. 용서해야 될 죄가 뭐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 넘친다고요. 그래서 불타는 진노는 뭐예요? 진노는? 네? 진노. 아까 백회장님 그랬죠. 그랬는데 박사님,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결국 뭐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괴로움을 진노라 그러죠. 아, 맞았어. 하나님의 괴로움. 아, 얘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다니. 빨리 얘들을 다시 뭐요? 가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괴로움. 그러니까 불타는 진노. 그냥 진노도 괴로운데. 이건 어떤 진노요?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불이 막 하나를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진노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지금 회개할 생각도 뭐요?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위해 쏟아부었으나 쏟아부었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뭐요?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지금 쏟아붓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은 막 그동안에 무서운 하나님 오셨네.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쏟아 부을 때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가를 뭐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라. 이런 상태.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불이 그를 태워서나 아무것도 뭐요? 깨닫죠. 불이 그를 태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석하라고. 사랑으로. 불이 상대를 태웠어. 그렇죠. 용서. 다 상대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 죄를 다 사해줬으나 상대는 내가 용서받을 게 뭐 있나? 내가 이때까지 예배 잘 보고 돈 많이 내고 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됐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답답한 괴로움. 그래서 이 사야서는 정말 그 뜨거운 사랑, 진노, 하나님의 괴로움, 사랑 그것을 나타낸 책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절하죠. 처절합니다. 끝. 42장 끝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43장, 44장, 45장 딱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뭐요? 대략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불, 죄사하는 소멸하는 사랑의 불로 여러분의 죄를 다 태워버렸음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신 하나님. 오신 하나님, 오신 나의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큰일 나,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지고 있음을 멸시하고 내가 죄 안 지었지 하는 이러한 감옥 속에서 이렇게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운 하나님,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거짓 하나님은, 이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헌금해라 등등의 짐을 지우면서 네가 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생각을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4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약해도 주님, 주님은 그 불붙는 진노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불로, 그 죄를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말끔히 말끔히 다 용서하시거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며 아 내가 좀 더 착해야 돼, 내가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